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속속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가 지난 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버추얼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미국이 예방접종 속도를 현재처럼 유지를 한다면 literally within a few weeks, 아마도 몇 주 안에 우리는 turning around, 상황의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다음 문장 보시죠.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은 moving target, 움직이는 타겟처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이 미국의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결승선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고무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몇 주 안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39.6% 그리고 하루에 300만 명씩 지금 마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 변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파우치 소장님 조금 경제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이게 뭐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만은 증시에는 좀 나쁠 그러게요. 수도 있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접종률은 OECD에서 29위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승률이 지금 35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우리가 지금 빨리 V자 반등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접종이 경제에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증시에 어떻게 가고 향후에 어떻게 가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조금 이거는 엇박자가 나지 않겠냐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많이 접종을 했는데 61.9%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경제성장을 7.5% 봐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50% 이상 맞췄습니다. 그쵸. 영국 뭐 특이케이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성장을 15%까지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만 딱 보면은 그거는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의 분들은 사실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뒤에 것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이거 후폭풍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구리 가격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완다라는 외환중개업체의 모야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구리는 still in the early stages,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Super commodity cycle,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 세 가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세계 경제의 회복, 또 massive infrastructure spending, 인프라 지출에 아주 거대한 지출, 또 green initiatives, 친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리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워낙에 다양하게 쓰이는 원자재다 보니까 이 같은 시그널이 강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구리 가격 더 갈까요? 고문님 들려주세요. 자, 다음 구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리 가격이 뭐 9년, 10년 내 네.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그렇죠. 가격이 요즘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 있네. 이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1980년대 일본 그 주택 가격 오르고 2000년도 닷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6년대 주식 시장 이제 막 될 때요. 그때 막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예요. 요즘 다릅니다. 이번은 굉장히 이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뭐라면 100년 전 광년의 시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광년의 20년대 롤링 20스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를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닥터 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에 대한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제든지 이게 틀리지가 않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오른다 이거는 분명한 경제 회복의 뭐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목재 가격이 그렇게 올랐어요. 목재요? 예. 그렇다면 집을 짓는 데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전형적인 자산 버블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상황은 뭐 우리가 과거였던 자산 폭등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그러게요.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학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결국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코스트 푸시가 되기 때문에 이 생산 가격의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으로 언제든지 이거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막아내고 이것이 허용 범위를 넘어갔을 때 중앙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안 하지만 후행적으로 분명히 어떤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 봅니다. 2000년도에는 당시에 기준금리를 5.7%까지 올리거든요.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미국 10년물 국채에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의 움직임도 이제는 다시 지켜보셔야 될 상황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구리 가격은 10년 내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1.568%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하지 1.5%대에서 아직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네, 헐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기업가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기업, 공동 설립한 기업을 나스닥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밤 기업 어니스트가 투자 설명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당 14에서 17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약 2,580만 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어니스트는 5월 4일 화요일에 거래 가격을 책정하고 trade the next day, 다음 날인 5일에 거래를 시작합니다. 라고 밝혔네요. 자,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 친환경 소재로 만든 아기 기저귀 등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스튜디오의 말씀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들의 유익한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제시카 알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미국의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지만, 미국에 그렇죠. 때마침 또 그 시기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니스트 무슨 회사인가요, 이거? 2012년도에 유아용품 어린이 용품들 많이 했는데, 이제 팬데믹 때 유아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경적인 또는 이 팬데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출이 3억 불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팬데믹에서 성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의 이제 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 기저귀하고 물티슈가 전체 매출의 3분의 2입니다. 이거 네. 2012년도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사소한 이 거지만 제시카 알바가 내일 생일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생일 선물로 상장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최영구 문과 그 이면의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영구 문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